이번 시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생자치구 현장입니다. 먼저 구로구로 가볼까요? 구로구가 자연을 접하기 힘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이 주민쉼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계웅산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계웅산 유아숲 체험장은 계봉동산 53-3 일대에 2,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장난꾸러기 모래놀이터와 몸튼튼 놀이터, 도란도란 쉼터, 똑똑 숲속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월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전에는 단체나 유아동반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단 사전 예약을 해야 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주말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악구 소식입니다. 관악구가 내일 구청광장에서 친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장터, 세상의 모든 시장을 개최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장터인데요.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또 지역 예술인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장은 내일을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에 관악구청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수공예품과 생활용품 등 제품 판매 부스 외에도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놀이마당, 먹거리 장터, 친환경 제품 전시장 등 다채로운 체험의 장이 열릴 계획입니다. 장터에 방문한 주민들을 위해 통기타와 건반, 노래 등이 어우러진 문화 공연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금천구로 가볼까요? 금천구가 이번 달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금천구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법률과 무역, 경영세무, 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금천구에 소재한 법률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률 분야 상담 일정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로써 매주 월요일 오전에만 진행했던 법률 상담 서비스가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오후와 매주 목요일 오후에도 가능해졌는데요. 전문가 무료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무역, 경영,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담 일정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소식 알아볼까요? 마포구가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적성에 맞는 또 다른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위해 직업 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합니다. 운영 강좌는 예술 심리 교육 지도자 입문 과정과 아마추어 창작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예술 심리 교육 지도자 입문 과정에서는 미술 치료 전문 강사 등 분야별로 3, 4명의 전문 강사가 의사소통 방법과 예술 활동 표현 노하우 등을 가르쳐 주고요. 아마추어 창작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손으로 빚는 꿈에서는 창작 활동을 창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정보와 창업 희망자 간 교류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광자는 해당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40명 내외의 구민을 모집해 운영하며 수강료는 각각 3만 원인데요. 참가 신청서는 오는 20일부터 마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이세 광자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자치구 소식 살펴봤습니다.